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3일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45주년을 기점 삼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통해 교회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꿈꾸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설립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엔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 총괄 부본부장 김진범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올해 교회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비전 삼은 만큼 45주년을 기점 삼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5주년 기념 사업은 총 17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고 11개 분야의 본부장님들이 팀을 꾸려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석 정책성과 신앙유산,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과 세계화,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확산과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세 개의 큰 타이틀로. 기념 사업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4월 10일 백석인의 날을 시작으로 5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과 백석 역사관 건립, 6월엔 총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한눈에 보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이외에도 45년 사편찬, 45주년 기념대회, 목회자 영성대회, 기도 성령운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45년이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이란 사명을 가지고 8번의 교단 통합을 이뤄냈고 현재는 7,500교회, 150만 성도로 성장해 한국교회 3대 교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연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섰던 백석총회는 45주년이란 디딤돌을 통해 다음 100년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45주년을 통해 한 세대가 디딤돌을 놓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한 백석의 비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이제는 백석을 넘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기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7개 사업 모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